일주일밖에 안 된 거 싫어요? 자칫하면 늦을 수도 있겠다. 빨리 가자. 그럼 오늘도 일정을 소화하러 가보실까요? 아시안 보스라는 영어권 채널이 있는데 서프라이즈 촬영이 있어가지고 저는 초대받아서 왔어요. 네, 오늘 맛있는 거 먹을 거라서 아주 신납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언니랑 같이 촬영하는 김수민입니다. 네, 미스코리아 진이야. 대박이다. 2년이나 됐어요, 여러분. 나는 빠빠빠로 몇 년을 물어 왔습니다. 아까 입었던 옷은 이렇게 갈아입었어요. 오늘 초아스티 촬영이 있기 때문이죠. 짜라란. 오늘 컨텐츠 그럼 대충 설명만 해주세요. 열심히 저는 초아스티 또 2회 분량이나 해야 돼요. 정말 어떻게 출연료 주시나요? 아니 너무 바쁘시잖아요. 뭐가 바빠? 아, 만나뵙기 힘드신 분이라서 올 때마다 저희가 2회 분량씩 뽑는 거예요. 사실이야?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너는 알아? 코코넛 뽕, 코코넛 잼, 코코볼. 언니! 가자, 안녕, 안녕하세요. 언니가 내 모습 보고 안 놀라는 것도 너무 더 웃겨. 아니, 다시 놀라는 거 다시. 아니, 아니, 아니. 교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근데 이거 가발 오늘 와서 그냥 급 써본 건데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색으로 염색할까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초아를 지켜주는 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대본이에요. 네, 여기서 이렇게. 갈아줄게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긴 하죠. 네, 먹어도 돼요. 아. 오늘 진짜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왔어요. 저희 오늘 무슨 촬영을 하고 있죠? 연기어 때 오빠걸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오빠걸즈 이렇게 또 데뷔하나요? 네, 이제 리딩 한번 해드릴게요. 리딩 한번 하고 촬영한대요. 제 브이로그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그냥 와인 들고 있자. 아니면 그냥 들어가 빨고. 1화 촬영이 끝나고 잠깐 또 쉬는 시간. 이따 의정부로 또 넘어가야 돼요. 아, 너무 피곤해. 드디어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몇 시? 8시 반이 됐는데 되게 느낌상 한 새벽 2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본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쵸? 당연하지. 대본은 그냥 이거? 그냥 형식. 형식이에요. 형식일 뿐. 빛 있나 거기? 빛? 빛도 막 빛을 보던데? 빛? 웃어주세요. 진짜 신기한 게 하나도 안 아파. 여러분 제가 절대 수술을 뭐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 제 눈이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했거든요. 영상에서 여러분이 본 제 눈은 제가 풀이나 테이프로 열심히 고정한 모습이라 제 눈이 어떤지를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잘 떠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찝는 것도 그렇고 밑힘도 그렇고 겉에 실밥이 없어서 제거할 필요도 없거든요.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나 너무 좋은 시대 태어났다. 와우. 냄새 죽인다 진짜. 냄새 대박이야. 짜라란. 대박. 너무 맛있겠다 엄마. 되게 많이 차렸어. 나 그냥 태엽만 먹으려고 왔는데 잡채에다가 불고기에다가 이거. 아 뜨거! 수유가 팔딱팔딱 내 입속에 띄고 있어. 수유가 팔딱팔딱 내 입속에 띄고 있어. 미쳤어.
미쳤어. 어머. 와. 먹어봐. 간 맞아? 그래? 간이 들어있어. 어머, 새빨간 거 봐. 새빨갛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맛있겠다. 와, 새빨개 진짜. 꼴깍꼴깍. 드세요. 아, 고마워. 와, 너무 맛있다. 새우가 있으니 한우도 찬밥 냄새 내네. 여기다 이렇게 김치를 얹어가지고. 와사비 찍어봐. 근데 엄마 주려고 티를 가져왔어. 짜잔. 무슨 티인데? 이거 슬림 티. 너무 이쁘게 생겼지? 이거 쌍수하기 전에도 가끔 마셨는데 쌍수하고 나서 하루에 한 잔씩 꼭 마셨거든? 나 원래 얼굴까지 땡땡해지잖아. 그리고 많이 먹었더니 완전 무슨 달덩이가 된 거야. 근데 이거를 먹으니까 완전 슬림해졌지? 어. 눈 라인. 누가 이거를 했다 그래, 쌍수했다 그래. 진짜 나도 안 한 줄 알았어? 저 아까 왔는데 엄마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엄마도 주려고 가져갔어. 어, 그래요? 이 성분이 뭐야? 도라지, 호박, 배, 팥. 어머, 좋은 건 다 들었다, 야. 목에도 좋고. 어, 맞아. 목에 좋아. 또 좋은 게 뭐냐면 엄마, 이게 티백이 친환경 티백이래. 삼각형으로 돼 있는 티백 알아? 어. 보통 시중에 나오는 그 티백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래. 그래갖고 이렇게 타서 먹잖아? 그러면은 물에 타면은 그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온대. 어머. 조금 관리하려고 먹는 건데 플라스틱을 먹는. 그거 여태 모르고 먹었잖아. 그거 알고 나서 나 다른 거 못 먹겠더라고. 짠. 짠. 구수한데 맛있다. 그치. 약간 보리차 같기도 그래. 한데 도라지라 그래서 좀 쓸까봐. 전혀 없는데? 폈다 오므렸다 하려면 잘 안 될 때도 있더라. 그리고 엄마 이게 손발이 찬 사람들이 마시면 좋대. 이상한 거 먹지 말고 얘 이런 자연식품으로 만든 거 있잖아. 다 좋은 거 만들어갔잖아. 이런 걸 먹으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자연식품이잖아 순전히. 내가 자취하니까 이런 걸 잘 못 챙겨 먹잖아. 엄마랑 같이 살면 엄마 맨날 뭐 이상 무슨 마카롱가? 그런 거? 해주면은 잘 먹지도 않고 그때만 해도. 아이고 어쨌든 맨날 이상한 거 나한테 갖다 줬잖아. 맛도 없는 거. 그게 뭐 이상한 거야? 다 좋은 거지. 근데 혼자 살면은 이런 거 못 챙겨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먹어. 일주일차 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했어요. 오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을 했는데 진짜 그냥 똑같지 않나요? 나 그냥 안 했다고 했잖아. 저는 사실 엄청 걱정을 하고 첫날에 라인이 많이 두껍게 된 것 같아가지고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슬림티를 미친 듯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시 8시간 이후에 더 뭐 땡땡해지거나 라인이 두꺼워지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훅훅 맞았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마시게 된 계기가 노희영 대표님이 만드신 거라서 더 믿음이 갔어요.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먹는 것만큼은 깐깐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셀럽 중에 셀럽이시고 주변에 정말 톱스타 여배우분들, 가수분들, 아이돌분들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냥 만드시진 않았을 거예요. 저처럼 이제 수술하고 나서 뿐만 아니라 야식 자주 드시는 분들, 건강 챙기면서 관리하시고 싶은 분들 드시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제 지금 눈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정말 정말 깜짝 걱정. 근데 이렇게 보시기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정말 만족하는 달라지는 게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살짝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 보름차 정도 됐을 때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얼부터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뭐 Q&A 같은 것도 하면서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씻고 자도록 할게요. 안녕.